저기 유맹산 계곡 주차장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차들이 좀 있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맹산의 유맹계곡을 갈 건데요. 헨 위치입니다, 여기. 유맹산 등산로 계곡 입구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산행은 안 하고 계곡 트레킹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들어오니까 좁은 계곡이 지나갑니다. 한번 볼까요? 물이 막네요, 이렇게. 시작은 산행길이나 계곡길이 같다고 합니다. 여기 제2매표소라고 되어 있네요. 제2매표소를 지나가지고 계곡으로 갈 겁니다. 근데 등산로와 계곡이 같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야영장이 있어요. 여기 제2야영장인데, 한번 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많이 있네요. 현재 여기에 있고, 야영장이 이렇게 안에 쭉 펼쳐져 있어요, 저기. 큰 잔나무 밑에 있습니다. 좋네요. 야영장 배치도를 한번 봤습니다. 제2매표소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야영장을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빠지는 것과 여기 산행길이 있네요. 자, 여기가 제2 야영장이고요. 야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사이트 배치는 아까 앞에 있었고요. 여기 데크로 되어 있네요. 데크로. 멋집니다. 여기 가운데 통로가 쭉 뒤까지 있어요.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곳곳에 벤치가 있고 데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영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 213, 214, 215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216, 217 이렇게 쭉 됩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217 여기 있고 저 218은 요거고 219, 220 221, 222쭉 해서 쭉 있네요. 등산객들은 그냥 여기 데크에 쉬고 계세요. 여기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아마 여기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 야영장 주차장 같아요. 야영장 주차장. 야영장 이렇게 쭉 있고, 전기 사용이 가능하네요. 곳곳에 보면은 저기 다 있어요. 이게 227, 뭐, 228, 229. 여기 28이네. 여기가 28. 여기 29. 여기 쓰고 있는 데가 28입니다. 29, 30. 30은 햇볕이 들어오겠어요. 그 다음 31, 32. 31, 32, 33이네요. 이 국립휴양림 숲나들에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234, 235. 이 끝부분까지 쭉 있어요. 여기 주차장은 있고, 여기 236, 237까지 여기 있네요. 야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는 여기에 하실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빠져나가고, 이쪽에 이제 개수대하고 한장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개수대네요. 개수대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개수대 있고 세면대 세개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넓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아, 좋네요. 아니, 별도로 그거 하지 않는데 시원합니다. 개수대 바로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계곡이에요. 저 안에가 계곡. 저기 아래가 계곡이고. 차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계곡 내 물놀이 치사 금지인데, 이렇게 이제 차가 올라오네요. 저 계곡은 여기입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리수거 하는 곳이고,
샤워장 이쪽이 이제 여자고요. 저쪽이 남자인 것 같습니다. 샤워실 한번 볼게요. 샤워실이 이제 이쪽이 남자. 남자 샤워실입니다. 네, 옷장이 되어 있고, 신발장이 있어요. 그리고 샤워기는 3개. 샤워기 3개네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보면은 트렌치가 돼가지고 싹 빠져나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도 있고. 온수 카드는 별도로 관리실에서 구매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수 카드는 별도로 구매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개수대 여기하고 여기 샤워장, 남녀 샤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대, 계곡은 저쪽이고요. 화장실입니다.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지가 있네요. 화장지가 있습니다. 야영장이 저쪽에 하나 있고요. 주차장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과 분리수거대, 샤워실, 개수대가 여기에 있고, 이쪽에 또 야영장이 있네. 여기는 이제 238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238번부터 시작이 되고, 238, 239, 240, 뭐241쭉이 라인으로 쭉 있어요. 그냥 순번대로 있네요. 가운데는 통로인데 또 왼쪽으로도 저기 붙어 있어요. 여기가 252번이나 쭉 있네요. 뒤로 왼쪽 계곡 쪽이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252번, 그런데 저기가 251번 전기 사용 가능하고요. 계곡은 왼쪽이고, 여기가 251번, 저기가 250번, 249번, 48번, 47번이겠네요. 계곡에 바로 붙어서 이제, 오, 물이 좋아요, 여기. 와, 엄청 깊습니다, 여기 밑에. 완전 용선이에요. 여기 익사사고 발생 지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엄청 깊고 물이 좋아요. 아, 저 폭포 봐요. 시작부터 끝내줍니다, 여기.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249번이고, 여기가 250번. 바로 계곡입니다. 그리고 247번이 계곡이고, 여기는 246번. 이쪽 라인에서 이제 246번이 끝이네요. 개수대 화장실에서 앞쪽으로 쭉 오면 여기 이제 242번으로 오고, 243번, 244번, 245번까지 쭉 나옵니다. 휴양림 가든이라고도 보이고. 이 야영장 이제 위에서 보면 여기가 246번, 뒤쪽이 247번, 이렇게부터 쭉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제 245, 244, 243, 242, 241, 240쭉 저렇게 이제 되고, 오른쪽에 보면 246부터 되네. 여기 249, 250. 여기는 251. 저기는 252. 그렇게 하면 이제 개수대하고 화장실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야영장을 빠져나오면은 여기에 도로가 또 있어요. 제2매표선 여기까지 이제 제1매표선은 이 오른쪽. 제2매표선은 왼쪽. 이렇게 길이 나눠지고, 여기가 바로 계곡입니다.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층층이 물을 막아놨네요. 이제 계곡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범칙금, 벌금, 금지, 이런 것만 잔뜩 드러났습니다.
물은 맑고 깨끗하고요. 일단은 여기는 야영장 바로 앞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폭포수처럼 내리네요. 계단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 오른쪽은 주차장이고 왼쪽은 산책로 계곡로입니다. 야영장으로 쭉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이제 여기 사방댐이 아까 있었죠. 해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될 듯 합니다. 구나무가 한 나무로 꼬였다 꼬였어. 벨벨 꼬였어. 이게 매점이 있네. 매표소 1번은 오른쪽으로, 2번은 왼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제2 야영장인데요. 아, 제2 야영장 중에 여기가 좋다는 거죠. 여기 요리 요리 여기 이제 계곡 사이에 있습니다. 제1 매표소로 이제 가는 길이고 여기 구름다리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계곡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엄청나죠? 지금 이게 계곡이에요.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곡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지 뭐 직접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제2 야영장인데요. 아, 제2 야영장 중에 여기가 좋다는 거죠. 여기 거리 여기는 이제 사방댐이고 이쪽으로 하면 제1 매표소로 이제 가는 길이고 여기 구름다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게 계곡이에요.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곡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지 뭐 직접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매표소 1번은 오른쪽으로, 2번은 왼쪽입니다.